김라면 TV. 반갑습니다. 김라면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확진자라는 말이 생길 만큼 살찐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저 또한 살이 굉장히 많이 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술도 좀 줄이고 클린한 음식 위주로 다이어트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음식 바로 다이어트 비빔국수입니다. 재료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크래미 몬스터 크랩, 깻잎, 실구냐. 배추. 폐활량 오졌는데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요. 크래미는 매우 낮은 칼로리인 제품입니다. 지방도 적어서 부담도 적고요. 게다가 이 크래미 몬스터 크랩은 일반 크래미보다 여러 겹으로 돼 있어서 찢어 먹기 좋고 간도 더 세기 때문에 추가 간 없이도 비빔국수를 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하튼 재빠르게 결을 따라 분리시킨 크래미에 들기름 2큰술을 미리 적셔줍니다. 미리 뿌려줬는데 딱히 의미는 없음. 다음은 깻잎입니다. 깻잎은 2장에서 3장 정도를 돌돌 말아서 최대한 얇게 썰어주면 됩니다. 크래미가 뭔가 먹다 보면 밍밍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곤약은 밍밍하고 양배추로는 다 채울 수 없는 향을 담당할 겁니다. 다음으로 양배추입니다. 얘도 역시 채 썰어주시면 되고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다이어트 중에 양배추는 꼭 챙겨 먹어야 될 채소입니다.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변비 예방에 탁월하고 섭취하는 음식이 적기 때문에 위에 부담될 수도 있는 부분을 양배추가 도와줄 겁니다. 자, 이제 곤약을 손질할 건데요. 특유의 냄새가 있어서 불호 세력이 꽤 많은데요. 소금물에 담궈두거나 데칠 때 식초를 넣으면 냄새 제거에 좋습니다. 이 곤약은 구약감자로 만드는 육인데 구약감자는 이름만 감자고 실제 감자랑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독성이 있어 줄기랑 뿌리만 먹고요. 영양분 같은 것도 뭐 없고 수분이랑 식이섬유만 있다고 보면 됩니다. 표면에 검은 점이 찍힌 것과 새하얀 곤약이 있는데 하얀색이 더 고급이고 맛이 좋답니다. 지가 맛있어봤자 곤약이. 재료 준비가 모두 끝나면 장갑을 껴주고요. 믹싱볼에 모아놓고 비벼주기만 하면 됩니다. 뭐 특별한 소스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곤약을 데친 것 외에는 불로 익힌 것도 없기 때문에 매우 클린한 비빔국수가 되겠습니다. 아, 참고로 들기름은 칼로리도 어느 정도 있고 지방이긴 하지만 인체에 흡수되지 않는 지방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비주얼이 너무 구려서 참깨로 지원 사격. 김라면 TV. 처음 먹었을 때 곤약에서 냄새가 날까봐 좀 긴장했고요. 냄새는 안 났지만 식감이 너무 구립니다. 비비가 엄청나게 약해서 자기가 먹다 남긴 음식을 보고도 구역질이 난다면 이거 못 먹을 겁니? 어? 아무튼 이 곤약이 싫다면 횟집 가면 회 밑에 깔려있는 천사채 있죠. 얘로 먹어도 좋은데 천사채가 곤약에 비해 열량이 2배이긴 하지만 곤약이 100g당 10kcal니까 2배라고 해봐야 얼마 안 되고 냄새도 안 나고 식감도 더 재미있어서 더 먹기 수월할 겁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생각보다 맛이 괜찮고요. 대충 칼로리 계산 째려보자면 곤약이 20, 양배추가 30, 깻잎이 5, 크래미 120. 오, 200kcal도 안 됩니다. 확진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SNS 같은 데서 배부르게 먹고 살 빼는 다이어트? 나약하게 이런 거 믿지 마시고 클린하고 맛있게 드셔서 건강하게 살 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부터 빼고.